구주립기 더 맛있어. 옥수수 막걸리. 그래요? 아, 그래요? 그 전에 게 더 맛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할머니가 담그신 거라서. 너무 솔직하셔. 소리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뭐. 소리 한번 해볼까? 네! 네, 할아버지. 우리 집에 마누라는 술을 하느라고 애먹고 노랑강에 홀창목도 죽으래를 먹었네. 우리 집에 마누라 술하고 옥수수 홀창목하고 하느라 고생 많이 했네. 아, 할머니, 제가 뭐 이렇게 지내면서 할머니한테 받기만 하고 보답해드릴 건 없고, 제가 노래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춤추면서 위문 공연 한번 해. 아, 네. 할머니, 네. 할아버지, 어? 오시게. 내 이름은 지, 다음엔 나, 그 다음에 니. 다시 준비하는 거. 서서하네요. 나치 이글이 갈라. 나치 이글이 갈라는데. 예, 다음에 또. 사립 있다가 이제 강의. 우리 막내. 우리 막내요. 예. 예. 아이고, 우리 할머니 저 며느리 삼고 싶은 거 맞죠? 며느리 삼고. 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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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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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건강해요. 예. 건강하세요. 바다 놀러. 볼거리부터 먹을거리, 따뜻한 정까지 생기가 가득한 시장. 친구 왔네. 또 왔네. 왔어. 또 왔어.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유명한 그녀. 장보기 주부 9단 성은미 씨. 내 눈으로 장을 보고 있는데. 제 눈에는 다 신선해 보이는데 뭐 이렇게 따로 고르시는 게 있나요? 크고 빛깔이 좋다고 해서 다 신선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 볼 때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사는 편이에요. 채소, 크고 빛깔이 좋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이 아니다. 아, 네, 맞습니다. 채소가 크고 빛깔이 좋다고 해서 좋은 채소가 아니기 때문에 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채소가 좋은지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채소 고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왔는데 이거 하나 가져가. 어머, 좋다.